1934년에 나온 와우. 기사의 일부를 보여드릴 텐데요. 잘 듣고 네모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철도국에서는 네모를 타는 사람들을 위한 네모 열차 서비스를 개시했어요. 금주부터 이들을 위한 야간 특별 열차의 승차권과 침대 지정권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경성에서 함경남도 원산까지 편하게 갈 수 있게 되어 고지대에 있는 삼방 네모장에서 쉽게 네모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자, 당시 경성에서 함경남도 원산까지 운행했던 이 열차 뭘까요? 다 같은 단어인 거죠? 자, 그렇죠. 철도국차. 잘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게요. 이게 저 기사를 보면요. 저기 큰 힌트 있어요. 날짜. 1934년 1월이에요. 어머. 1월이에요. 어머. 정답! 자, 1월이에요. 어머. 정답! 자, 설국. 설국 열차. 아, 송강호 횡령 생각이야. 아, 지금 일부러. 아, 그때 찍었나? 설국 열차. 자, 설국 아니에요. 저기 보면요. 또 와닿는 게 경성에서 함경남도 원산까지 편하게 간대. 원산이 산이에요, 보니까. 산. 네, 맞네. 산. 맞아. 산 위에 있는 이거 장. 우리 어디 가잖아. 이거 정답! 장. 예. 등산. 아이씨. 등산. 등산 열차. 등산 열차. 겨울에 어디가? 이게 뭐냐면요. 삼방은 그냥 이름이에요. 겨울에요? 예를 들어 삼방 이거 장. 어? 우리 맞춰도 돼요? 안 되는데. 여기 놀러 온 거야? 맞춰야지. 자, 그래. 스키 열차. 예? 예? 어. 스키 열차. 스키. 아. 정답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등산. 설국. 설국 열차. 차라리.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는 34년에. 아니, 진지한데, 이렇게. 34년에 사람들이 스키를 탔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래,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당시 겨울 스포츠로 스키가 인기를 얻자. 겨울 한정 특별 열차로 스키 열차를 이렇게 운행을 했어요. 특히 함경남도 원산에 있는 삼방 스키장은요, 손기정 선수도 스키를 타기 위해서 자주 찾은 곳이라고 합니다.